동네에 소문난 멋쟁이였던 정임에게 첫눈에 반했던 태호. 잠시야, 정신.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이쁜 거 나가가지고. 도도하기까지 하시네. 끈질긴 구애 끝에 두 사람은 연인으로 발전했고 과도한 애정 행각으로 갈비 커플이라고 불릴 정도였는데 하지만 결혼 후 10년이 지난 지금 파마하셨다. 나 출근한다. 저분 얘기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왜 그냥 와? 아침 안 먹어? 아침 일찍 회의 있어. 산림하고 아이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다 보니 화려했던 시절이 있긴 했었나 싶을 정도로 변해버린 정임. 아, 너 옷이 그게 뭐냐? 이 옷 내가 저번에 버리라고 내놓은 거잖아. 입을 게 그렇게 없어? 아니, 목 좀 늘어난 걸 가지고 이걸 왜 버려? 살림하면서 뭐 정장 입고 살림하니? 됐다, 됐어. 너랑 무슨 말 하겠냐? 근데 자기야, 뭐 잊은 거 없어? 아이고. 잊은 거 있지. 네 입술에 묻은 고춧가루. 아, 저런 싸우게 되시는구나. 우리 아들, 아빠 같이 싸울게. 알았지? 다녀오세요. 그런데 문제는 정임의 외모뿐만 아니라 남편의 태도까지 변한 것인데 팔베개를 해주던 예전과 달리 요새 눕자마자 돌아누워 코골기 바쁜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점점 위기감이 느껴지는 정임. 뿐만 아니라 요새 더욱 신경 쓰이는 일이 있었으니 오빠? 완전 울렸다. 오빠 따대고 지 오빠의 딸이 유부남한테 요즘 들어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어리고 예쁜 여자 후배에게 자주 연락이 오는 것.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곧바로 남편 마음 되돌리기에 돌입하는 정임. 우선 연애 시절 남편이 가장 예쁘다던 빨간 원피스를 입고 평소 안 하던 화장까지 정성껏 공들여 하는데 그래서 그런 거야. 다 굳었네. 몇 년 전 쓰던 화장품이라 그런지 쉽진 않지만 나름 최선을 다해 단장하는 정임. 그리고 잠시 후 드디어 남편 앞에 나타나는데 특수공장. 예. 당신 다크서클이라는 줄 아냐? 아, 빨랑 지워. 그거 아무나 올리는 거 아니거든? 마음을 돌리기는커녕 핀잔만 듣게 되고 이번에는 좀 더 확실한 변신을 시도하기로 하는데 목이 늘어난 티셔츠 대신 여성스러운 잠옷을 입기로 한 것. 하지만 생각과 달리 불어난 체중 때문에 맞질 않고 결국 외출 때마다 입는 꽉 끼는 보정 속옷을 입고 나서야 한신이 들어가는 잠옷. 그날 밤 우악스럽던 평소와 달리 여성스럽게 변신한 정임의 모습에 적잖이 놀란 남편. 가까이 다가가는데 바로 그때 보정 속옷을 입어 소화가 안 된 탓인지 하필이면 민망한 상황이 벌어지고 결국 두 번째 변신도 실패. 그리고 며칠 후 자, 이거 정임에게 뭔가를 건네는 남편.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인데요. 네. 우와. 웬일이죠? 이거 나 주려고 산 거야? 요새 당신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너무 무심한 것 같아서 미안하더라. 야. 이따 야. 저녁 때 종범이 부모님께 맡기고 우리 둘이서 드라이브 가자. 좋다. 내가 한적하고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 알아봤어. 자기야, 고마워. 이제부터 정임의 마음을 눈치챘는지 목걸이 선물에 데이트까지 약속하는데 비록 보정 속옷을 입긴 했지만 나름 세련되게 차려입고 남편이 선물한 목걸이에 가장 아끼는 머리핀까지 꽂고 들뜬 마음으로 집을 나서는 정임. 오랜만에 둘만의 오붓한 데이트라 기분이 좋은 두 사람. 그렇게 한참을 달려 레스토랑을 향해 가던 그 순간 회장님이야?
이게 왜 그러지? 갑작스럽게 작동이 멈춰버린 내비게이션. 고장났나 본데? 잠시 차를 멈추는데. 여기 처음 오는 데가 길도 잘 모르는데 어떡해? 아, 며칠 전부터 이상하다 싶더니 이 근처 어딘 것 같으니까 일단 한번 찾아보자. 금방 찾을 거야. 그래. 하는 수 없이 직접 레스토랑을 찾아 나선 부부.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꽉 끼는 옷차림으로 한자리에 계속 앉아있다 보니 속도 안 좋고 숨쉬기까지 힘든 정임. 임시방편으로 의자를 살짝 눕혀보는데. 그냥 이제 택시기사나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안 돼? 분명히 이 근처인 것 같은데. 아, 좀만 있어봐. 금방 찾아. 지금 한 시간째 이러고 있는데 물어보면 간단할 거 없고 왜 이렇게 시간 낭비해야 돼? 자존심만 세가지고. 뭐? 좋다고 자존심? 아니, 내가 차릴 수 있는 걸 왜 남한테 물어봐? 지금 못 찾고 있잖아! 아, 자꾸 시비냐, 너는? 시비는 무슨... 조용 가자, 좀. 점점 감정이 격해지는 두 사람. 답답해서 안전벨트 바로 그때! 화속 방지턱을 미리 발견하지 못해 그대로 넘으면서 뒤늦게 브레이크를 밟아 멈췄고 그 충격으로 잠시 정신을 잃는데 몇 분 후 다행히 정신을 차린 남편. 그런데 정임아 괜찮아? 어찌된 용물인지 가벼운 찰과상과 타박상만 입은 남편과 달리 사망하고만 정임. 이렇듯 안전벨트를 제대로 착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임이 사망에 이르게 된 이유는 그녀가 미처 예상치 못했던 어떤 부주의한 행동 때문인데, 이 행동으로 인해 급정거시 정임에게 예상치 못한 죽음의 위기가 찾아왔고 남편마저 잠시 정신을 잃은 탓에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것. 자, 그렇다면 정임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뭘까요? 전 이거 확실히 압니다. 전 차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아, 차에 안전이 없었는데. 저는 보나마나 은재씨랑 똑같네요, 다들. 나중에. 저거 바로 갈게요. 이 눈빛으로 딱 알았고. 아, 알았어요? 이거 이런 사례가 있었어. 전례가 있어. 사고 전례가 있었어요. 예. 차 안에서의 안전벨트 착용 방법이 잘못된 거죠. 그렇죠. 시트를 뒤로 제꼈잖아요. 시트를 뒤로 제꼈을 시 사고가 났을 때 그 충격은 세네 배 이상. 아, 어마어마해. 이 반동 생각해 보시고. 반동도 그렇고. 이거 잡고 있지 헐거워지지. 그 공간, 예, 이 그 난리나요. 벨트 위치가 정확히 이게 딱 제대로 앉아서 이렇게 딱 돼야 되는데. 그렇죠. 이 제치게 되면은 벨트 위치가 어디 있겠어요? 심지어 목이나 예. 이런데 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 그리고 공간 확보도 안 되지. 이거 갑자기 섰을 때 또 급정 차일 때는 빡 쓰면은 어마어마하게 튕겨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많이는 못 받고 딱 한 분만 받겠습니다. 오늘 정답 이 천국으로 하는 이 티켓 한 분만 받을게요. 한 분만. 많이는 못 받아요. 자, 정국행 티켓 단 한 분 모십니다. 한 분 그래도 안 돼. 저 우리 허진 씨 남겨놓고 네. 다 갑시다. 자, 갑시다. 그러니까 아, 살짝 옆에 쉽게 있으니 선택을 하기 편하게 선배님이 생각하는 게 맞아요. 네. 진짜 깜짝 놀래. 아무도 예상 못 해. 한 100명 여기 있는 사람 아무도 몰라. 네, 네. 우리는 동창 아니고 옆에 보고 네. 있을게요, 그냥. 그냥 구경꾼이에요, 네, 구경꾼. 구경꾼. 남. 제 정답은요. 네. 남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오래된 화장품을 자꾸 사용했다. 왜? 근데 왜 죽었어요?